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일시장 무서입니다. 자, 오늘까지 딱 바운딩을 할 건데, 오늘은, 이 공을 옛날에 강민구 선수가 시합 중에서 실제로 쳤던 공이에요. 그리고 요 영상을 제가 친 적이 있는데, 박프로도 이제 이 공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니에요. 그 두께 말고 있으면. 자, 뱅크샷으로 바운딩을 만들어 볼 건데, 자, 어떤 공략법인지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. 자, 상단 카메라 왔습니다. 오늘의 훈련인데요. 오늘도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. 이거 행공이에요, 거꾸로. 뭐, 저희, 뭐, 비교 체인지, 얘기하지 않네요. 꼭 쳐보세요. 이 공은 이게 좀 차면 돼요. 근데 일단 이 공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, 다른 응용 패치도 한번 해볼 거예요. 잘 보세요. 자, 맞죠? 빅쿠션이. 빅쿠션을 먼저 치신 건가요? 그렇죠. 우와. 자, 빅쿠션을 갖고 지금 바운딩이 된 거예요. 자, 지금 이 공이 이제 단추에 나왔는데, 옛날에 강민구 선수가, 이거 기억나요? 시합에 이런 공을 쳤던 거, 여기서? 이런 공을 쳤던 거? 이 공을 쳐갖고, 여기서, 원쿠션, 투쿠션, 이렇게 득점을 했었어요. 시합 중에. 심판한테도 얘기를 하고. 자, 그 공이 비슷했는데, 자, 일단, 앞으로 놓쳐볼게요. 바운딩이 세상에 똑같은 건데, 어떤 거냐면, 생각보다는 조금 이 공이 두껍게 맞아야 돼요. 약간 앞쪽으로 공격해갖고 끈을 끝까지 밀어보세요. 지금 싱크가 됐잖아요, 그죠? 네. 이 방식이 있어요, 이게. 지금 싱크가 됐잖아요. 바운딩 안 됐지만. 일단, 구멍이니까. 원뱅크니까. 원, 지금 MC를 하면 안 되잖아요. 원뱅크니까. 그냥 뭐, 좀 더 앞에. 나이스. 진짜 끝장나요. 그 전에 한 번만 타면 되는군요. 이미 죠 이미 빈쿠스 원뱅크에서 네. 투쿠션을 네. 먹고 들어가니까. 네. 강민구 선수가 쳤던 배치가 제가 기억 안 나요. 이런 모양이었어요. 이 모양에서 굉장히 칠 게 없잖아요, 그렇죠? 여기서 이거를 뱅크를 쳐갖고 원쿠션, 투쿠션 쓰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짧은 구간인데요? 되죠. 아까 선수 치고 짧았잖아요, 지금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, 일단. 오, 바로 성공하시네요. 한 번에 쳤죠, 이제. 네. 자. 와. 자, 지금처럼, 계속 하나가 밀면은, 자, 이 공이 다 득점 되는 거예요. 자, 와. 앞으로 한번 쳐볼게요. 나이스. 어때요? 이런 건, 이런 쳐본 적 없죠? 재밌죠? 오, 제가. 자. 근데 여기서 이거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자. 그 정도 두께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옆에서. 뭐 한, 여기만 있어도 되게 쉽게 없잖아요, 지금. 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정도 거리고 조금 더 머리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겠죠. 자. 다시 한번 쳐보세요. 와, 지금 포커션 같아요, 포커션. 와. 그
그죠? 지금 포커션 같은데? 그죠? 우와, 잘 치네요. 자,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걸 배웠어요, 지금. 그죠? 그리고 버프로도 다 성공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, 아까 처음에 놓은 공은 사실은 그건 당연히 비껴치기 대전을 치는 게 맞죠. 그건 맞는데, 이제 그거는 이제. 썩 죽이는 거예요. 아니, 뭐냐면, 아니, 단축에서는 이제, 단축이 좀 더 쉬워요. 장축에서 하는 거 보니까. 그러니까 먼저 쉬운 공을 먼저 쳐보고, 그 다음에 어려운 공을 치려고 저거 이걸 했던 거예요. 근데 이 단축에서도 모양이 비껴치기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건 칠만 하다는 거죠. 넘어가도 맞으니까. 그리고 아까 그. 비껴치기가 또 근데 세테이블 해서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. 돌면. 그렇죠. 예. 저도 아까 치는데 좀 긴 줄 알았어요. 그렇게 확률이 막 높은 거는 아니라는 그렇죠. 거죠. 이적구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았으니까 붙어있기 때문에. 근데 이 공은 그냥 뱅크샷으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멍이 들어갔다 하면 벌써 이미 투쿠션. 그렇죠. 한 번만 똥 띄겨주면 아니면 우리 저번에 배운 것처럼 저쪽 쿠션 맞고 자 쿠션 맞고 들어와도 득점이 되는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2점짜리죠. 그렇죠. 2점짜리죠. 네. 그러니까 신기하지만 제가 이제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쿠션의 위치는 원 쿠션의 위치는 원 쿠션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원 쿠션의 위치가 일단 넣어야 되니까. 네. 근데 생각보다 앞쪽이에요. 네. 이쪽 좀 두껍게 맞출 수 있는 그냥 그 왜 벽 타고 쭉쭉쭉 가가지고 재회전 주고 치는 원뱅크 있잖아요. 그 뱅크를 잘 치신다면 이 공도 똑같이 회전만 역회전 주고 치시는 공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. 이 키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아까 말했다시피 별로 칠 게 없는 공이었어요. 그죠? 맞아요. 근데 뭘 어떻게든 막 돌려보려고 하잖아요. 어차피 안 나오는 줄 알면서 돌려보는 그런 공인데 그렇다고 또 뭐 쓰리뱅크 뭐 뱅크샷이 딱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만한 공인 것 같습니다. 잘 또 익숙해지면 잘 써먹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럼요. 네. 아까 딱 단축에 있는 다른 공에 칠 거 있는데 이거를 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공이 도저히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쳐서 이게 득점이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화이팅도 생기고. 그렇죠. 이 단쿠션 요거는 좀 썩 죽이는 공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근데 요즘 진짜 자신 있게 그런 거 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근데 단쿠션 저것도 제대로 치면은요. 몇 쿠션인지 못 세요. 그렇죠. 테이블을 드르륵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. 근데 단쿠션도 그렇게 몇 번 연습해보면 그렇게 돼요. 저절로 공이.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. 네. 조금 막 이 두께만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십니다. 역회전을 주고 구멍 그 친다, 원뱅크를 친다는 거를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고. 회전과 그 상단 당점을 유지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공을 팔을 뻗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까지인가요? 네, 그렇죠. 이제 바운딩 네. 많이 했잖아요.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? 네. 생각이 안 나요. 네.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쉬운 바운딩 특집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전에 배운 것들도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.